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오랜만에 화장품 하울을 하려고 해요.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은데 하울을 할 때마다, 요번에도 그렇고,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사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사게 돼가지고 오버해서 사가지고, 아, 하울을 찍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영상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산 것들은요, 일단 맥에서 섀도우 하나 샀고요, 그리고 랑콤에서 뭐를 하나 또 샀고요, 올리브영에서도 뭐를 샀습니다. 그러면 올리브영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랜만에 김나무기 하울 영상, 겨울 코스메틱 하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올리브영에서는 제가 78,550원어치를 샀어요. 78,550원어치. 원래는 염색약 하나 사러 갔는데, 염색약이 얼마냐? 염색약 7,200원짜리 하나 사러 갔는데 78,000원을 쓰고 왔어요. 10배를 더 쓰고 왔네요. 네, 그러면 뭐 바로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보이는 거는 요거 화장솜 시루코토. 이거 정말 유명하죠? 사실 제가 이거를 써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뒤에도 지금 보이시죠 요거, 저는 원래 올리브영 5겹 화장솜을 되게 애용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시루코토가 조금 좋다는 평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할인하길래 뭐 나쁘진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4개를 사왔어요. 화장솜 4개고 요거는 가격이 2,700원, 하나 2,700원, 그래가지고 1,800원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 이름 너무 희한한 것 같아. 시루코토 우루우루 되게 이상한 화장솜. 이렇게 반을 접어서 화장솜 묻힌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뜯어서도 쓸 수 있고. 요게 할인하길래 샀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뷰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뷰티 유튜버가 아니라서 정확한 정보, 제품의 어떤 정보에 대한 이런 전달력, 요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김나무기 영상을 감상하실 때는, 아, 김나무기 요렇게 말했으니까 요런 거다, 요런 거를 얻어가는 것보다는, 아, 김나무기는 요런 걸 샀구나, 네, 김나무기는 요런 걸 샀구나, 요런 걸 그냥 알려드리는 영상, 김나무기 하울. 요거는 제가 구매를 좀 많이 했던 건데, 요거는 착한 팩토리의 90% 밀크 단백질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예요. 원래 15,000원인데 11,900원으로 할인을 계속해요. 제가 올리브영 갈 때마다 할인을 하고 있어요. 얘가 용량이 1리터인데 11,900원. 솔직히 조금 비싼 트리트먼트 같은 거 있으면 적게 짜가지고 최대한 머리에 최대한 막 펴바르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균등하게 바르고. 근데 이거는 그냥 듬뿍 짜가지고 머리에 그냥 막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헤어 트리트먼트는 비싼 제품을 조금 바르는 것보다 싼 제품을 그냥 미친듯이 듬뿍듬뿍 바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저는 비싼 거 안 사요. 싼 거, 싸고 용량 많은 거, 그리고 그거를 듬뿍듬뿍 발라요. 저의 러브 동성제약 EGN 염색약 하나 샀어요. 요거는 푸딩 애쉬카키 색깔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애쉬카키를 염색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푸딩으로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염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머리색이 좀 빨리 빠져가지고 염색을 하려고 좀 구매했어요. 이거는 조금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제가 계속 밝은 색깔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색깔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까만색 계열로 하면 다시 이제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밝은 색깔 중에서도 조금 어두운 편에 속하는 애쉬카키 요거를 샀어요. 그래서 요걸로 염색을 조만간 하려고요. 제가 동성제약 EGN 저기는 광고는 몇 번 찍었지만 요거는 이제 광고가 아니라 그냥이에요. 안 광고. 요거는 내 돈 내 산. 요게 이제 할인해가지고 7,250원에 샀어요. 더프트 앤 도프트라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더프트 앤 도프트.
13,800원인데 조금 희한해서 샀어요. 헤어 앤 바디 미스트래요. 머리에도 뿌릴 수 있고 몸에도 뿌릴 수 있는 미스트. 헤어 미스트도 있고 바디 미스트도 있지만 두 개가 같이 된다길래 신기해가지고 나는 신기한 거 못 참거든. 그러니까 머리에도 뿌리고 몸에도 뿌리고 내가 냄새를 안 맡아보고 샀나 이거를? 이걸 왜 샀지? 전혀 내 취향 아닌데. 그리고 요거는 클렌징 기계. 나는 이거를 언젠가부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마침 갔는데 할인하고 있길래 그냥 집어왔어요. 나는 할인에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별로 갖고 싶지 않았던 것도 그냥 관심만 있었던 제품 있잖아요. 아, 내가 저걸 사야겠다 요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관심만 있던 제품. 아, 저런 건 어떨까? 요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할인을 하면 나는 사요. 요거는 클렌슈어라는 브랜드 거고요. 42,500원짜리인데 29,700원. 여기 본품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밑에 브러쉬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스펀지랑 브러쉬 요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이를 맞물려주면 톡 들어가고 톡 빠지고. 이런 작동법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켜고 밑에 버튼으로 강도 조절. 속도 조절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빠르고 느리고 그리고 끄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 그리고 청소할 때는 그냥 이것만 빼가지고 얘만 청소해주면 되고 본체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관할 때는 이 캡 씌우고 이렇게 보관하면 끝! 제가 랑콤에서도 뭐를 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랑콤에서는 뭘 샀냐면 요거 샀어요. 요거 이거 이름 진짜 세상에서 제일 길어요. 랑콤 라 베이스 프로 이드라 글로우 일루미네이팅 메이크업 프라이머 24H 하이드레이션. 랑콤 라 베이스 프로 이드라 글로우 일루미네이팅 메이크업 프라이머 24H 하이드레이션. 약간 피부결을 보정해주는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정도? 제가 예전에 땡미라클 샀을 때 요거를 샘플을 받았었거든요. 조그만한 거. 그걸 써봤는데 이게 어떻게 괜찮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약간의 살구색? 살구색이랑 핑크색이 섞인 크림이거든요. 요런 수분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의 피부결이 개선되고 특히나 지금 겨울이라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올리기 전에 뭔가 조금 더 잘 먹게 해주는, 건조하지 않게 뜨지 않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프라이머라기에는 모공을 막 메꿔주진 않아요. 베네피트 거 포어패셔널 쓰잖아요. 근데 이거 어제 샀거든요. 사고 나서 포어패셔널을 건너뛰고 이거를 발랐는데 파운데이션 올리니까 코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단계, 마무리 스킨케어 단계 기능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고 그리고 베이스 제품이랑 섞었을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이랑 조금 섞었으면 얘가 발림성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촉촉하게 바를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쓰고 안 쓰고 사진을 두 개 갖다 박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괜찮아 보여요? 하면 미묘하게 이쪽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게 요거. 요거를 썼을 때. 그 정도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맥에서는 섀도우를 샀어요. 제가 사실 맥 섀도우는 잘 안 사거든요. 워낙에 이제 요새 로드샵 진짜 섀도우 잘 만들잖아요. 에뛰드 하우스도 그렇고 뭐 클리오부터 시작해서 아리따움 뭐 미샤 진짜 잘 만들잖아요 섀도우. 그래서 맥에서 굳이 섀도우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있나 싶었어요. 근데 요번에 맥을 갔는데 섀도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이름이 뭐냐면요 앤티크드. 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펄. 딱 음영 섀도우 포인트로 주기 좋은, 음영 포인트로 주기 좋은 색깔. 지금 눈은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라서 눈에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여기 발라보면 브러쉬로 바르면 이런 색깔, 브러쉬로 바르면 이렇고요, 손으로 바르면 이렇습니다. 되게 괜찮죠? 앤티크드.
사실 제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 느낀 생각이 10배테 10배테랑 조금 느낌이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0배테랑 허! 되게 비슷하네? 되게 비슷한데요? 이게 10배테? 이게 앤티크드. 이게 약간 더 붉은기가 있죠. 이게 조금 더 브라운이고 이건 약간 레드 브라운. 앤티크드는 10배테랑 되게 느낌 비슷해요. 그래, 저렴이도 진짜 잘 만든다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제가 오늘 산 거는 한 16만원 정도 썼네요. 지금 이거 보여드린 것만. 또 얼마나 샀다고 또 이게 16만원이야. 돈은 너무 부질없어. 사람이 이게 또 돈 모으는 재미 들린 사람들은 통장 잔고 쌓이는 거 보면서 되게 막 희열을 느끼고 되게 기분 좋고 재밌어가지고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돈은 쓰는 게 더 재밌어. 돈 모으는 맛보다 돈 쓰는 맛이 더 최고야.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씁시다. 아싸? 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보러 가주세요. 이것들도 참 재밌답니다. 그럼 안녕! 뱀!